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생자 이야기. 저는 최태분 수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해 여자도장에서 신앙하시는 성연희 보감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도장에서도 항상 상진인 진료와 함께하며 살일생자 홍보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그분 성연희 도생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해 여자도장의 교문옥 사장 성연희 태열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진해 여자도장. 네. 정말 활동도 많이 하시고, 네. 기도도 많이 하시고, 네. 성과도 많이 내시고, 네, 너무너무 이렇게 네. 자랑스러운 도장인데요. 네. 자랑 좀 하시죠. 예, 자랑할 건 너무너무 많지. 전국의 도장의 책임자분들 다 고생하시고 다 도장들 다 각자 어떤 특색이 있고 잘 하시는데 진해 도장은 또 나름대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포들이 많습니다. 저희 도장에나. 그래서 이제 치선대 되면 시끌벅적해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어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호사님의 정성. 정성은 끝내줍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입도하기 전에 늘 이제 저를 인도해준 그 인도자가, 저를 데려다 놓고 어디를 가쁘고 없었어요. 일 때문에 서울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혜숙 수호사님이 늘 저를 위해서 300배를 정말 정성껏 하고, 이제 원래 진해에는 어린 애들 엄마들이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애들 있으니까 학교 가야 되지 뭐 일,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호사님이 소원이 애들 다 키운 우리 성도님 한 분 오셔서 좀 이래 도장에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고 늘 기도를 하셨대요. 그게 이제 천일 기도하고 그래도 안 들어오고 또 천일 기도하고 그래도 또 천일 기도하고 삼천일을 기도했는데 세상에 10년 만에 늘 300배를 했어. 제가 이제 아기를 낳으려면 100일 기도한다는데 저는 10년 기도해야 낳는 저입니다. 제가 정말 수호사님한테는 엄청 잘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 그 천일 기도해서 들어오신 분이니까 정말 수호사님하고 소사님께 정말 잘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그죠? 제가 300배를 천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소사님의 그 공을 잊지 마시고 네. 큰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창령 성신, 네, 저, 예, 창령 본인 창령이죠. 예, 예. 그럼 혹시 성삼문 사육신 후손이신가요? 예, 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창영선가는 이제 한 할아버지 밑에 13분의 할아버지 계시거든요. 중시조들이. 예, 중시조 13분 중에 이제 그 네 번째 할아버지 밑에서 성삼문 할아버지가 나셨고, 저희는 이제 일곱 번째 할아버지 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후손인데, 저희 중시조는 이제 정절공이라는 이제 그 우리 고려시대 때 두문동 72인 아시죠? 충절에. 네, 충절에. 예. 이제 두 나라를 섬길 수가 없다 해서 두문동으로 들어가신 성사자 제자 할아버지의 후손입니다, 저는. 예, 예. 예. 훌륭한 자손에 참 큰 일꾼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어떻게 뭐 성연희 보감님은 예. 하시는 일이 뭘 하시나요? 저는 이제 밖에서 보험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험 소장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보험업이라면 정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시죠. 그렇죠? 네. 안 만나는 사람이 없고 안 네. 가보신 데가 없고 네. 또 누구라도 다 만날 수 있고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보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되게 자신감 네, 그런 게 있어서 네. 여성분들은 거의 여장부 같은 네, 스타일이던데 네, 네. 우리 성 보감님한테도 그런 포스가 느껴지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이렇게 업종에서 네. 그 체험하신 그대로 네. 진리를 전하실 때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죠? 네, 네,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두려움은
없는 거죠. 대면을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거고, 소장이 하는 일이 이제 그쪽 보험업계 말로 리크루팅, 사람을 도입하는 게 일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 뭐 사탕장수 아저씨를 만나든, 변호사를 만나든, 필요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다양하게, 지금도 이제 제가 진리를 전달할 때도 저 사람은 뭐 하니까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사람을 만나는 데 대한 자신감은 뭐 충만해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벌써 예. 그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 사람을 만나는 데 두려움이 없다. 이건 네. 벌써 뭐 거의 90점을 따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도를 닦는 것이 이렇게 앉아서 수행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그게 모두가 공부고 네. 그러면서 스스로 단점도 보완하게 네. 되고 이렇게 막 자신이 네. 성숙해지는 그런 네. 과정도 네. 수행의 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면 성포감님은 만나시는 분들한테 주로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계층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병난 얘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뭐 우주 일련 얘기 또 아니면은 개병 얘기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 역사 얘기 다양하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하여간 총동원해서 이제 엄마가 옛날에 뭐 장독에 물도 놓고 비는 걸 봤다 아니면 뭐 단지 모셔놓고 뭐 새로운 음식을 올려놓는다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7일 세례 수행을 해보라 합니다. 그리고 태울주 읽으라 하고 제가 가방에는 늘 이제 그 주문지가 있거든요. 그 주문지를 만나서 그렇게 가능한 사람에게는 주문지 주고 가능하면 6시에 TV 보고 수행 같이 하고 태울주 하고 하도록 권하고 있어요. 요즘은 대면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요? 예, 조금 예,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분들을 만나서 예. 그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분의 예. 관심사에 따라서 적당한 예. 이렇게 얘기를 예. 하신다는 예. 거죠. 그죠? 예. 네, 그렇군요. 요즘은 좀 병난이라서 네. 그런 쪽으로 얘기하시나요? 네, 네. 병난을 기본적으로 병난은 거의 대부분 만나는 분들에게 대해 얘기를 다 하고요. 그냥 그건 이제 뭐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제 보험 때문에 만나더라도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를 병난으로 이제 끌어나가죠. 그러면 관심 있는 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든 영업이든 뭐든 이 사람하고 사람 관계니까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네 마음에 들어가든지 네 마음이 내 마음에 오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어떤 것도 상관없이 마음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해결사다 그죠? 예. 상담도 해주고 예. 해결해주고 예. 들어도 주고 네. 그 모두를 예. 해주면서 예. 상대 마음을 여니까 네. 그 열린 마음에 같이 또 진리와 예. 겸하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구도장에는 네. 보면 재물지성을 참 자주 올리시던데 재물지성은 포감들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매일 한 번씩 해서 일주일 내내 재물지성을 하는데 이제 우리 조사님들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비 이제 그 신도들 이제 그게 예비 신도들 왜 제사를 그 재물을 지성을 하냐 하면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분들 조상들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 자손들한테 그 아름길을 열어줘서 자손들이 인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들한테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제 조상들, 상대방 조상들에게 하는 게 또 어쩌면 더 효과적일 수가 있겠더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정승하면은 진해 여자도장. 네. 그 중에서도 네. 수호사님이랑 호감님은 네, 네.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저는 뭐 수호사님 보조하고 또 이제 수호사님 하시는 대로 일을 배웠으니까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예. 말씀하신 얘기는요. 예. 내 조상뿐만 아니고 예. 그 인도를 하려고 하는 그분들의 조상까지 예. 재물지성을 모셔서 예. 자손한테 아름길을 열어서 이 자손이 빨리
진리를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네. 기도하시는 거죠. 네네. 그 정말 대단한 정성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이렇게 네. 지성하시는 게 자주 하신다 그랬죠? 네, 거의 매일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뭐 방간에 떡을 시키고 아니면 뭐 어디 주문하고 이런 것보다는 도장에서 음식을 손수 만들어서 올리고 그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또 더 정성일 것 같아서. 그렇죠. 그 모르시는 분들은 왜 자기 조상도 아닌 남의 조상한테까지 지성을 모시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참 정성이 너무나 지극하시네, 그죠? 네, 네. 그리고 도전 말씀에 보면은요, 네. 설령신이 짱짱해야 나를 따르게 되나니 네. 설령신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네. 사실은 이렇게 진리를 만나는 가정에서 그 자손이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자 해도 그 방해되는 네. 기운이 많이 있어서 네.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잖아, 그죠? 네, 네, 많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해 주시는 게 지금 네. 포감님 하시는 일이다,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네. 그 성현이 포감님은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부분, 네. 그 의미는 뭘까요? 보험도 사실은 사람이 위험에 닥쳤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보험이 필요해서 그게 좋아서 보험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참 진리를 알고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머나 이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의미가 있는 거다. 내가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조상도 살리고 자손도 살리고. 그리고 그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일인가.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이 진리 전달하는데 그 24시간 중에 사실은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전하든 뭐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 진리를 전하시는 그 예. 자부심이 정말 대단한데요. 예.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진리가 생사의 갈림길에서는 네. 삶의 살릴 생자로 예. 이끌어주는 예. 진리니까 예. 더 큰 예. 일이죠. 그죠? 맞습니다. 들어오신 지는 사실 얼마 안 되신데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죠? 네, 네. 그 기억에 남으신 분 소개 부탁할게요. 그 제 지인 언니, 하여간 한 20년 넘게 알았는 언니인데 딸 둘을 앞세웠어요. 그렇게 항상 가슴에 하늘 품고 사는 언니라. 그 언니는 또 이제 원래 절에 엄청 열심히 다녔거든요. 진짜 절에 살림을 다 살 정도로. 그리고 이제 초팔되면 막 100명, 200명 등을 달아줄 정도로 열심히 하다가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야야 니 내 따라가 보자 이랬는데 어디 가노 하니까 대순 간다 하더라고요. 나 안 갈 거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안 따라갔는데 언니가 가끔씩 이제 대순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산도에 와서 공부를 해보니 차이가 있더라. 참 진리는 여기에 있더라. 그래서 언니가 이제 말귀를 알아들으니 언니한테 그랬어요. 언니야 콘서트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도장에 한 번만 가보자. 그래서 이제 종도사님 이제 그 콘서트 들어보니까 태울주는 뭐 거기도 하고 여기도 하는데 이제 내용이 많이 다른 거예요. 태모님 얘기도 하고 거기는 이제 태모님을 얘기 안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다르다. 그래서 언니 여기는 책이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참 진리를 전달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이제 해왔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하자고 해서 입도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네. 절에 다니실 때 보살이었다. 보살이 네. 그지? 거의 진짜 보살이었어요.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네, 네, 분이 네. 그런 분들은 정말 이렇게 신앙을 더 잘하실 거예요. 네. 그 아픔을 네. 더 이렇게 성화해서 더 열심히 신앙하시면 네. 정말 이렇게 좋은 어떤 네. 이렇게 우리랑 같이 진리를 같이 하는 분이겠네요. 네. 또 다른 사례가 있으시면 부탁할게요. 또 다른 사례는 이제 그 사무실 동료가 저도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고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엄청 힘들어하는 시기 이제 옆에서 다른 팀이었는데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존의 비밀 책을 제 이름만 적어가지고 책상 위에 그냥 딱 놔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언니가
이 책을 내보라고 줬는갑다. 그리고 이제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일 지나서 제가 커피숍으로 불렀어요. 책을 봤냐고 하니까 그 봤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네 마음을 충분히 안다. 나도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정말 자비가 없어서 길거리 한 시간을 앉아 있을 때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진짜 참 진리를 만나고 나니 일이 이렇게 풀리더라. 그래서 네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하다.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네한테 어떤 그런 뭔가를 찾는 그런 어떤 때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이제 성당을 다녔는데 선뜻 그러면 어디서 하는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도장이 있다. 그 지역마다 도장이 있어서 도장에 가서 하면 된다고 이제 얘기하니까 그럼 오늘 시간 어차피 언니하고 만났는데 도장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도장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태울궁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선도 따라간다 해서 이제 같이 갔는데 태울궁에서 이제 그 교육을 받고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지가 막 망망대해에 지가 막 떠내려갔는데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노란 금기둥이 내려오더래. 그래서 그 금기둥을 잡고 기둥을 이래이래 굴리면서 물 밖으로 나왔다는 거라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무슨 이런 일이 있노? 내가 살 길이 여긴갑다. 그러면서 이제 저녁 수행, 자시 수행, 아침 수행 다 하게 됐는 거라요. 승포감님은 네. 그분한테 이제 네. 이렇게 뭐 찻집에서 정말 이렇게 어찌 보면 심중의 얘기를 다 해준다, 그지? 네. 그분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를 네. 본인의 그 스토리텔링으로 예, 예. 나도 이렇게 이렇게 어려워서 예, 네 심정을 예, 예. 충분히 안다. 예. 근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뭐가 있지 않느냐? 네. 기도를 해보자. 네. 그리고 누런 기둥이 내려와서 예. 그분이 살 길을 찾는 이런 예. 어떤 어찌 보면 그분은 저기 뭐 조상님이 우리랑 인연이 아주 깊은 아주, 그렇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또 네. 신천지 하시던 분이 입도하셨다고요? 네네. 그 친구는 제가 직장 동료인데 걔가 이제 무슨 고민거리가 있으면 저한테 늘 전화가 오거든요. 전화가 오는데 이제 지가 이제 그때 답답할 때 제가 늘 도장에서 재물치승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계속 어디고 이랬어. 그래 이제 도장이다 하면 그럼 언니 가도 되나 해서 된다. 내가 일하기 때문에 못 나가니까 도장으로 온나. 그래서 늘 도장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도장에 오게 되고 오면 그 친구가 또 밥을 먹게 돼요. 늘 밥을 먹고 가더라고. 그러면 자기가 고민했던 게 수월케 풀리는 오기만 해도 오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 입도하게 됐어. 아마 그 친구는 그릇이 진짜 저보다 더 크거든요. 그래서 집중하면 저보다 훨씬 더 잘할 친구. 예.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이제 진리를 계속 전달하고 있어요. 뭐 문자를 보내든지 지성은 꼭 참석해야 된다. 뭐 또 행사가 있으면 있다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예, 언니 다 봤다고 이제 함께 했다고 이제 이렇게 연락 오고 예. 그 지금 승포감님이 평소에 인간관계를 워낙 잘해 놓으시니까 어려움이 있거나 또 이렇게 뭔가 상담할 일이 있으면 언니 어디고 언니는 네. 맨날 도장에서 식혜 담고 약밥하고 그 정성 들인 음식을 먹고 나눠줘. 가면서 네. 모든 일이 풀리니까 네. 정말 이렇게 자기가 네. 느끼고 네. 체험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입도하시는 분이 꾸준히 늘어가고 계시는군요. 네. 또 최근에 근데, 입도하신 분이 계신다 그랬죠? 네, 제가 어제 이제 입도했는데 네, 공부 이제 열심히 잘 이제 팔과부 다 마치고 이제 어제 입도했는데 그 친구는 2차 백난 콘서트 때 제가 이제 초대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지가 계속 만나야 된다는 걸 제가 미뤘어요. 내 바쁜데 며칠 있다가 하다가 그 콘서트에 딱 맞춰서, 그러면 오늘 그 창원시청 옆에 모모 카페로 온나? 이러니까 알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시간 맞춰서 1시 50분가에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듣고 하자 이러니까 너무 열심히 듣는 거예요. 제 앞에 앉아가지고 다
놔두고는 어머야 나 태울 줄 안다 이러는 거라해. 그래서 태울 줄 어떻게 아노? 어디로 가봤노? 하니까 그 우리 도장이 없는 동네를 얘기하더라고요. 성주동을 가봤다. 우리 동네인데 거기는 우리 도장이 없는데 태울 줄 어찌 알았지? 그거 태울 줄 하던데 그거는 그럼 어디고? 하니까 그 해관이 거기 있다 이러는 거라해.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거기서는 뭐 어떤 공부를 해주더나 저런 태울 줄 말고 저런 말씀을 해주더나 이러니까 그런 건 안 해준다더라고요. 그래 그날 제가 이제 백난 개콘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생존의 비밀책을 드리고 생존의 비밀책을 이미 읽은 분에게는 그 정산도와 한민족이란 책을 제가 드리려고 책을 많이 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에게 그런 책을 두 가지를 다 줬어요. 다 읽어봐라. 그래서 이제 그리고 가고는 꾸준히 이제 진리를 전달했어요. 꾸준히 콘서트 한다, 개천문화축제 한다, 보자, 이 시간에 뭐 한다, 보자 계속 그러고 이제 문자 보내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자기 아는 동생이 언니야 보살집에 엄청 잘 보는데 따라가자 가보자 하더라네. 그래서 자기가 갔대요. 갔는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물었대. 그 보살집에 우리는 왜 이래 그 안 피노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러니까 조상을 안 모셔서 그렇다. 너가 조상한테 잘해라고 그렇게 신호를 보냈는데도 너가 몰라서 그렇다 이러더라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방 콱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길에 저한테 전화 있는 거라. 소영님 네 정산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그래 좋다 그러면 날 잡자 언제 뵙고 하니까 뭐 며칠 날 이틀 3일 뒤에 보자 해서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는 진해까지는 좀 멀거든 거리가. 그래서 이제 명서도장 창원 명서도장이 가까워서 김창현 수호사님하고 이제 상담하고 이제 교육 날짜 잡고 그래서 이제 교육 끝나고 어제 입도하고 어제 너무너무 축하해주고 하여간 그래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이 잘 모르지만 이렇게 대순이란 중간에 거쳐서 오고 그리고 대순에도 조상을 잘 모시라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꾸준히 대순과 우리 정산도는 다르다. 이런 게 다르다. 태모님 또 아니면 책, 방송국 그러니까 나도 생각할 때 정산도가 맞다.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거죠. 지금 얼굴이 확 바뀌었어요. 교육받고 있는 중에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예. 그분은 대순 신앙을 하면서 이 충족되지 않은 어떤 부분이 많았는데 그걸 표현을 못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그 콘서트도 같이 이렇게 듣고 읽고 책도 지금 두 권이나 갖고 그리고 또 나를 인도해 주는 이 우리 성 소장님은 정말 이렇게 좋은 분이고 그걸 믿고 따라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정말 인맥이 좋으시고 그 사람 진리 이전에 성소장님을 택한 그게 참 큰 거다, 그죠? 아니요, 그쪽 그 조사님들이 밀어주시고 밀어주셨겠지. 예. 그 지금 성소장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쪽 조사님이 내 자손이 살 길은 여기 가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겠죠.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여러분을 인도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호감님은 어떻게 이 우리 진리를 만나셨나요? 저는 저는 그 저를 인도한 언니가 그 무슨 일이 있어서 저희 집에 며칠 묵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이 방에는 도전 라디오 틀어놓고 저 방에는 주문을 틀어놓고 하루 종일 24시간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언니가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수행을 하러 가는 거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매일 가는 거라. 그래서 아, 언니가 저렇게 새벽에 잠을 안 자고 가고 열심히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던 차에 이제 그 도전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는 거라. 상제님이 어떻게 하셨고 호연이하고 대화 중에 뭐 이런 말씀들이 저게 있을 수 있는 처음에는 의심을 했는데
있을 수도 있는 얘기겠다.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하던 중에 또 언니가 저녁에 그 테레비 보고 있지 말고, 그 개콘 유튜브에 보면은 개콘 나온다, 개콘 군산편 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개콘 군산편이 먹고 유튜브에 치면 나온다니까 이래서 제가 유튜브에 이제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그맨들이 군산 가서 콘서트 하는 줄 알았죠. 예, 개콘이니까. 개콘이니까. 그런데 음악이 막 방방방방 나오면서, 제가 입이 안 다물어질 정도로 그냥 머리를 한방팍 만지는 것처럼, 이야,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네. 그러면서 그걸 다 보고, 1부 보고, 2부 보고, 3부 보고, 또, 북경대 그 가야 콘서트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고. 또 뭐, 다 뒤져봤어요. 나오는 거를.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랬는 거라 해. 우리가 몰랐던 걸 이렇게 지금 나는 지금 까막눈이네. 세상을 너무 모르고 살았네. 이런 거였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지만 언니한테 얘기는 안 했어요. 이걸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수호사님하고 언니하고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중에 제가 이제 전화기 대고, 저도 내일 도장 가볼까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수호사님이, 진짜요? 전화 좀 바꿔달라 해가지고 내일 오실 수 있겠어요? 이래서 제가 내일 갈수 있겠어요? 가도 되겠어요? 이러니까 오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갔는데, 가서 보고 제가 또더 놀랐어요. 상담하고, 우리 이 진리가 어떤 건지, 또 이제 뭐또 국통맥이 어떤 건지, 콘서트를 막 이것저것 막 역사부터 여러 가지를 봐놓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알고 있던 게 지금 엉터리가 많고, 또 내가 찾고 있던 게 여기에 있고, 그러면서 어쩌면 이렇게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는 건지,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가장 그빵한방 맞고 느낀 게 뭐냐면요. 이제 제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는 데는, 명사를 만나고, 명서를 만나고, 그리고 명상을 할줄 알아야 성공을 할수 있다. 나를 돌아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나,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있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책들, 환단곡이나 이런, 도전이나 이런 책들이 여기에 있으면, 이보다 또 더한 게 어디 있겠나. 어떤 책이 나를 성공시켜 주겠나. 성공이란 것은 결국은 뭐 세속에 돈을 버는 성공이 아니라 영원히 살수 있고, 그게 진짜 진정한 성공이 아니겠나. 그래서 이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 아는 언니, 네. 그 언니가 집으로, 예. 성포감님 집으로 왔어. 네. 그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주셨다, 그죠? 네. 네. 새벽 새벽에 수행. 일어나서 매일 네. 수행 가고, 네. 그리고 주인도 아니면서 예. 여기는 태울 듯 해놓고, 예. 여기는 도전 예. 듯 해놓고, 본인은 수행하고, 예. 아, 이래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어쩌면, 그걸 보여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서 개콘 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텔레비전은 개그 콘서트를 하는데, 그 콘서트를 다 보시고, 이해가 다 되고, 내가 찾던 게 여기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그럼 우리 성포감님은 뭔가 어릴 때부터 아니면 전생이라든가 조상님이라든가 뭔가 있어서 찾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하여간 어릴 때는 그 어른들이 다 이제 학자분들이니까 늘 사랑방에 손님이 계시고,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정조부님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정조부님이 늘 책력을 보고, 내일 비 온다, 바람 분다, 뭐 어찌한다, 책력을 보고 다 하시는 겁니다. 절기를 보고. 이제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제가 알았는 거라요, 어느 날. 사회에 나와서 탁 보니까 배운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인물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뭐로 인해가 이렇지, 어찌 돌아가는지, 세상의 이치를 알고 싶어 엄청 궁금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도, 저는 이제 사실은 소설책 읽은 금액권이고 하면은 다섯 손가락 안에도 안 꼽혀요. 근데 이제 뭐 역사책, 처세서 뭐 이런 거를
이제 보고 뭐뭘 어떻게 봐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가지고 헤매다가 풍수지리 공부도 해보고 또 이제 짬짬이 명리학 공부도 해보고 이제 이래도 그게 만족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것들은 다 건설로 치면 단종이다. 벽돌 쌓는 거 뭐 하나하나 각각 그런 거다. 그런데 그 모든 종합적인 게 어디 있노? 세상의 이치가 정상도 안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이렇게 맞물려 가는 데는 여기밖에 없구나. 이걸 제가 알았어요. 우리 정산도 만나기 전에 청구경도 하셨다고 아, 그랬죠. 예. 한 15년 전쯤에 그 지인으로부터 천부경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80환자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글자라 막 인터넷을 뒤지고 찾아보고 해도 뭐 하여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뭐 대종교 뭐 이런 것만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러던 어느 날 버스 타고 출근하는 중에 한 20분 상간에 이 80환자가 쑥 내한테 들어오는 거라요.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진짜 신기한 거네.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불경이나 성경이나 이런 거를 능가하는 아주 큰 힘을 가진 경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중요한 큰 계약을 하러 간다든지 또뭐좀큰 손님을 만난다든지 이러면 항상 문 밖에서 천부경을 3번 암송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당당해지는 거라요. 제가 가진 힘보다는 더큰 힘이 딱 생기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천부경 엄청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어떤 위기가 있거나 어려울 때는 천부경을 암송했었지. 저기 천부경의 기운을 느끼신다 이런 건요. 그 준비된 도인이셔요.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개벽 콘서트를 보고 내가 찾던 이곳이 여기 있다. 그리고 도장에 가보고 이렇게 모든 게 하고 또 본부 행사에 가더라도 그리고 도를 받겠다는 그 입도 결심. 그건 쉽지 않은데 그 결심을 하게 된그 계기랄까요? 그건요. 이제 진짜가 나타났네. 이제 우리 이제 세상 말로 진짜가 나타났네, 내한테. 그러면서 사람이 저는 이제 평소에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되고 명사를 만나야 되고 훌륭한 책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명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그게 이제 성공하려면 그게 반드시 행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건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훌륭한 책을 만나는 거는 뭐, 서점에 나와 있는 책다 읽어봐야 알잖아요. 근데 제가 케빅 콘서트를 보면서 저런 분이, 그때는 정도사님 뭐 이런 걸잘 몰랐으니까, 저런 분이 내 스승이다. 저런 분한테 배운다. 이렇게 천부경을 해석해주고 깔끔하게, 맞아. 해줄 수 있는 거. 인터넷, 그 시절에는 인터넷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런 분을 만나서, 이런 어떤 진리책을 만나서, 수없이 많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런 책을 만나서, 내가 또 명상보다 더 좋은 수행이 있는데, 그럼 나는 여기서 반드시 그럼 내가 성공을 해야 남에게 성공을 줄 수가 있는 사람이 되니까 제가 입도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명사를 만나고, 명서를 만나고, 명상을, 어쩌면 삼명인데, 정말 정도사님을 만나신 큰 은혜를 받았고, 도전이란 진리 서적을 만났고, 그죠? 또 그리고 이 좋은 태월주 수행을 만나셨으니까, 정말 더할 수 본인은, 없이 저는 행복합니다. 2019년 9월에 입도하셨잖아요. 그럼 사실 지금 1년 조금밖에 안 넘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막 신앙하는 모습이나 뭐 말씀하시는 거 보면 베테랑이시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직 진리가 많이 부족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고 싶다는 그런 표현이지, 제가 뭐잘 알진 않습니다. 아직도 배우고 또 배우고 두번 들어도 세번 들어도 모르겠고 또, 그래서 이제 우선에는 막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러고 안내를 하고 제가 이제 다할 수는 없으니까 더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고 더 훌륭한 그 도장이 있고 책이 있고 이렇게 안내하면 그분들도 다 받아들이니까요. 나도 같이 배우는 마당이니까 같이 하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상생의 네. 마음이잖아요. 그치? 네. 그리고 지금 수행도 계속 하시는데요. 네. 체험도 많이 하시죠? 특별하게 이제 큰 체험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성지순례 가는 날, 이제 토요일, 일요일 잡아서 토요일 날 태열궁에서 이제 수행하고, 일요일 날 이제 막 여러 군데 이제 정업하고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돼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무릎에 눈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요 연골 수술을 했거든요. 반월상 연골 수술해서 제가 이제 가부좌나 무릎 꿇고 오래 있는 게좀 힘들고 산을 가거나 이제 미끄러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엄청 했어요. 가고 싶긴 성지순례 가야 되고 다리는 아프고 하고 이제 태국에서 막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 살아 계실 때 저를 너무너무 싫어 했는 우리 할머니. 싫어했나? 왜?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딸이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저를 싫었는데 할머니가 오시고 무릎을 만져주시는 거래. 그래서 그래 막 이래 이렇게 만져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일 우리 할머니가 만져주셨으니까 내일 잘 끝마칠 수 있겠다 갔다 올수 있겠다 했는데 진짜 편안하게 잘 갔다 왔어요. 그 네. 할머니가 평소에도 네. 이렇게 크게 키우시려고 미워하셨는 거고, 지금도 계속 지켜주시고, 예. 우리 자손이 이 성지순례에 꼭 가도록 와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셨네, 그지?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성지순례 잘 다녀오셨고, 그죠? 예. 예. 그 조상님이 항상 옆에서 우리 보감님을 지켜주시는 그 느낌은 가득 받으셨다, 그지? 네. 그리고 또막 수행하시다가, 예. 뭐, 신선을 네. 보셨다고? 처음에 저 너무 놀래가지고 그 태울궁 그 무대에서 신단 있는 무대에서 탁 뒤로 돌아보면은 저기 그 2층, 2층, 네. 2층 끝에 탁 오른쪽 끝에 신선이 한분딱 계시는 거라요. 신선님인데 머리도 희고 길고 막 이래도 계신데 좀 있으니까 신선님들이 착착착착착 이래가지고 2층에 쫙다 서시는 거라요. 엄마야, 큰일 났다. 내가 태울궁 오면은 집중 수행할 때 새벽 되면 잠이 와가 졸기도 하고 깨어름직해서 그런 내 지키보러 오시는 것 같다. 오늘은 안 졸고 열심히 해야지 하고 이제 막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 먹고 다음 날또 이제 막 수행을 하는데 신선 한 분이 또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길 건너 큰 산이 있었는데 산그 바위 앞에 딱 서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개천이 있었는데 개천에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니까 폭포에도 물이 하나도 없고 다 말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행을 하면서 그랬어요. 아니, 신선님, 다 그거 줄수 있으신 분이 물도 주고, 뭐, 다 세상에 모든 걸다줄수 있으신 분이 왜 물을 안 주시냐고, 왜 이래 깡말르게 일어났어요 하면서 이제 그물좀 주세요 하고 막그 사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늘 호수가 이렇게 탁 만들어져가 새파란 물이 하늘에 이래 이제 뚝이 이래 둥글게 있는 그 못에 물이 가득 있는 거라야. 하늘 호수다. 이제 수행하면서 하늘 호수다 하고 이랬는데, 근데 왜 하늘에 별이 안 보이지? 와, 하늘에 별이 없어요. 이제 또 별은 어디 있어요?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별이 여기 이제 밑에 별이 막 송송송송송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는 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개를 탁 숙였는데 이것처럼 발 앞에 새파란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에 북두칠성이 있는 겁니다. 북두칠성이 보통 이렇게 바가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국자처럼. 근데 엎어 놓는 거라요. 요렇게 생기가 북두칠성이 있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어머나 북두칠성에 있네. 근데 별이 쾅쾅 요래 박혀 있는 거라요. 그래서 북두칠성이 왜 새파란 잔디밭에 이래 내려와가 있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체험이 끝났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겠는 거라 이걸 뭐풀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근데 어쨌거나 그 너무 신기했어요. 신선님들이 촥 이렇게
해가지고 막 쫙 열 몇 분이 서시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좋은 건 좋은 건데 뭔가 잘못해서 이거 꾸시람 하시려고 오시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그 원래 영이 맑으신 데다가 되게 이렇게 사심 없이 정말 상점 진리를 많이 전하고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아주 예쁘니까 수행할 때 막 많은 이렇게 그 체험을 이렇게 느끼게 하시네요. 그죠? 또 그리고 뭐 또 소를 본 체험이 있다고요? 예, 소를 본 체험은 제가 입도한 그 해에 동지가 이제 내일이 동지인 거라요. 그래서 이제 동지 전야제에 철야수행 하십시다. 그렇게 수호사님이 아, 좋다. 철야수행 하십시다. 이래가지고 둘이서 하다가 새벽에 한 3시쯤 돼가 수호사님이 한 시간만 자고 오십시다. 이러면 내일 일 못 합니다.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 수호사님은 뭐 돌을 30년이나 닦았는데 저는 인자 들어가지고 석 달도 안 됐는데 제가 자가 되겠습니까? 수호사님 들어가 한숨만 주무시고 어디서 내 조금만 더 하다가 갈게 이라고 이제 욕심이 많아.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어석 한 거라 해. 예, 뭔가 좀 느끼지. 아유, 도상에 상제님 계시고 다 계신데 뭐 아유 끄떡없다 하고 이제 계속 수행을 했어요. 근데 앞에 소가 큰 소가 내 눈에 다 안 들어올 정도의 소가 한 마리 딱 서가 있는데 소는 소인데 털이 말털같이 기름기가 찰찰찰찰 흐르는 그런 소가 한 마리 서 있는 거라. 엄마야, 소가 어째리 잘생겼노? 근데 어째리 털이 윤기가 나지? 옛날에 소는 보면 털이 이래 윤기가 안 났는데 이런데 그 소가 싹 지나가고 나니까 앞에 신장로가 쫙 뚫리는 거라요. 근데 그 신장로 양쪽으로 우리 그 또 조화박증 터지면은 안에서 막 그 나오는 것처럼 소가 끝이 없이 끝이 안 보이게 소가 몰려오는데 어쩌면 소들이 그리 잘 생겼는지 그런데 이제 그 소들이 신장로를 막 그러면 먼지가 날까 이면 근데 먼지가 하나도 안 나는 거라예. 헛길을 걸어오는데도 먼지가 하나도 안 나고 그 소들이 막 계속 오는 거라. 그러니까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제가 그 30년 하신 소사님은 좀 주무셔도 되고 나는 어제 아래 들었으니까 시행해 보자 하니까 정말 막 정말 억수로 좋은 그걸 보여주셨네. 그죠? 그 저게 본인도 이렇게 체험을 많이 하시고 그 입도하신 분들도 체험을 많이 하시나요? 네. 그 우리 어제 입도한 그 우리 그분은 이제 그렇게 이제 입도 공부를 하고 집에서 새벽 수행을 하고 정확하게 배고배를 하고 이제 또 공부하고 도장 오면 도장 수행하고 하는데 어느 날 도장에서 수행이 하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도장에 가도 됩니까? 전화 왔는 거라 해. 당연히 되지. 그러니까 와서 이제 했는데 도장에서 수행이 엄청 하고 싶어서 했는데 자기가 오른쪽 팔다리가 평소에 좀 아팠대요. 근데 뭔가 찬 공기가 싹 들어오는 것 같이 시원하더니만 이 통증이 좀 없어졌다는 거라. 신기하다면서, 응? 그러고 이제, 아, 도장 수행이 집에 사는 것보다 훨씬 좋네, 라는 걸. 그래. 집에 사는 것보다 도장에서 하면은 10배나 좋고, 도장에 사는 것보다 태울군 가면 또 10배나 더 좋다. 그러니까 나중에 태울군 같이 한번 가자니까, 아, 당연히 갈 때 같이 가입시다 하더라고. 오늘 이렇게 포가모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포가모님이 이제 주특기, 주특기는 뭔가 하니까 재물지성이네요. 그죠? 재물지성을 정말 정성껏 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본인 조상만 아니고 그 예비신도 조상님한테도 이렇게 힘을 얻으시라고 계속 대접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보니까 뭐 이렇게 항상 가방에 뭐 태열 주문지라든가 모든 걸 갖고 다니면서 도를 만나기 이전에 일주일간 수행해봐라. 수행하면 해봐라. 그리고 수행하면 반드시 체험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체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7일 수행하는 동안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한 번도 꿈이 안 나타났는데 엄마가 오셨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신기하다. 야야, 엄마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는데 그래 그 새벽 수행하니까 엄마 오셨더라 하면서 그래서 참 내가 이걸 네 말 잘 들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입도해 언니도 있어요.
그렇죠. 수행을 따라 하고, 일단은 그 성보감님 주변의 분들이 다들 영이 맑으시다, 그지? 맑으시고, 인연이 있는 그분들은 꼭 태울 줄을 하면 반드시 체험을 하시고, 그 체험하시면 진리로 인도하기가 참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뭐, 역사 활동도 참 열심히 하시고, 아주 큰일 무적했어요.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큰 계획을 말씀하시자면요. 제가 이제 밖에서 사회생활할 때는 어떤 조직이든 안에서 1% 안에 들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는 뭐 1%, 2%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 수호사님 보조해서 참모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가고 싶은 도장, 찾고 싶은 도장 되도록 수호사님 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 전달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지금 오늘 하는 프로그램처럼 살릴 생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주력해서 진리 전달을 끊임없이 솥대 몰려 오듯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우선의 목표입니다. 그 포감님 정성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함께 계시는 우리 소사님 잘 보필하시고 큰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저희들이 참 이렇게 성현이 포감님의 많은 본받을 점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그때 꾸신 꿈 있잖아요. 그 동지 때 소꿈. 그꿈 정말 좋은 꿈이거든. 좋은 꿈입니까? 보통 소를 조상이라 그러기도 하는데요. 막그막 색깔 누런 그 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찌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그 안내를 하셔야 되는 분 같다. 그죠? 성보감이 너무 많이 바빠지 계시는데, 그죠? 감사합니다. 그분들께도 감사하고, 예,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정말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성포감님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모셔보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감사합니다. 저렇게 큰 일꾼이 계시는가. 이후에도 더 이렇게 겸손하게 더 많은 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근이면 이달 기지라. 뿌리를 북돋아 주면 그 가지는 자연이 따라서 번영한다. 조상과 자손의 관계를 깨우쳐 주시면서 안운산 태상 정도사님께서 자주 해 주시던 말씀인데요. 조상과 자손을 함께 건지는 살리생자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